좋습니다. 그러면은 리턴스 FC에 대해서 환경이 어떤지 알아볼 겸해서 안재환 감독의 구단주 대행이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단 자랑을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기회 드리겠습니다. 대답 못하는 쪽이 지는 걸로. 그래요. 예, 한 번씩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무 말이나 막 해. 예. 자, 리턴스 FC부터 누가 하실래요? 리턴스 FC. 예, 우리 구단. 그냥 예, 던져. 자랑할 거. 야, 그렇게 없어? 자, 들어오세요. 나왔어. 저희는 이제 경기를 하면 이제 네. 항상 거의 회식을 하거든요. 아, 네. 경기하고 나서?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돼지고기를 먹든 소고기를 먹든 뭘 시켜도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아~ 회식 비용에 흔들리지 않는다. 아니, 심지어 소를 먹은 적이 있어요? 네. 눈치를 전혀 안 보고 다 먹고 싶은 걸 시킬 수 있어요. 진짜 대박이다. 구단주가 뭐 상한 액을 정해놓지 않나? 아,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야~ 그거 다 매번 회식 비용을 다 내세요? 네. 회비 같은 거 안 걷고 구단주가 다 해결해요? 아, 회비요? 내는데 저희가 자꾸 회비가 쌓여요. 계속 그건 안 없어져. 네. 안 없어지고. 회비는 안 없어져. 구단주가 회비를 안 쓰게 하는구나. 아니, 와. 저희도 지지 않습니다. 방태훈. 네.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훈련이 있는데 이제 훈련이 끝나고 안 감독님이 이제 옆에 밥집에서 이제 밥을 사주셨어요. 오. 그래서 저희는 조금 이제 메뉴판 보고 싼 뚝배기 불고기를 저희끼리 이제 골라 먹고 있었는데 이제 뚝배기 불고기 말고 더 맛있고 비싼 철판 불고기를 먹어라 라고 해주셔서 철판 불고기를 들었어요. 뚝배기를 철판으로. 얘들 왜 뚝배기를 먹냐? 철판을 먹어야지. 단백질.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하나 더! 또 있어! 저기도 돈이 쌓인다고 했지만 네. 저희도 저희 구단 통장이 지금 돈이 쌓이는 중입니다. 오, 쌓여! 우리도 쌓여! 그냥 체중계 올라가라 해서 올라갔더니 8만 원 내라! 뭐 해서 뭐 없다고 10만 원 내라! 야, 저희 야 지금 그 얘기는 하지 마! 그 얘기는 하지 마! 지갑비가 그냥 지금! 저희도 회비 걱정이 없습니다! 지금 저도 벌금을 40만 원을 했습니다! 저는 이미 제가 사람을 걸어놨습니다! 가만있어. 예, 못한 걸 내주시고. 뭐 또 있습니까, 여기? 아, 저희는 이제 유니폼. 조기 축구팀 최초로 홈, 어웨이, 서드까지. 서드? 서드까지? 세 벌이 있고요. 임영웅입니다. 임영웅의 시즌 세 번째 골. 임영웅 선수 특유의 세레머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입고 있는 이 옷이 단복 루이빗 서브 디자이너께서 루이빗 디자인을 한 콜라보로 디자인을 한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어쩐지 이쁘더라 이거. 스포츠 브랜드랑 콜라보한 예, 그런 제품입니다. 야. 아, 그럼 잠깐 한번 일어나서 봅시다 우리가 그래도 이게. 아, 너무 이쁘다. 한 바퀴 좀 돌아보시고. 네, 아, 느낌이. 좀 더 고급스럽다 확실히. 진짜 예쁘다. 아, 제가 알고 있네. 근데 진짜 예쁘다. 우리는 저 누가 디자인한 거예요, 우리는? 동대문 최 사장님. 동대문 최 사장님? 저희도 잘 늘어나요. 되게 잘 늘어나고. 아, 우리도 좋아. 네, 되게 좋아요. 신축성이 빵빵합니다. 그리고 저희 옷 세게 잡으면 찢어져요. 세게 잡으면 안 돼요, 저희. 자주 찢어져. 야, 여기서 약간 좀 밀리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귀가 팍 찍었는데, 여기? 아, 약간 여기서 좀 밀리네. 뭐 또 마지막으로 뭐 하나 있어요, 여기 마지막으로? 자, 우리도 뭐 자랑 한번 합시다. 우리 구단주에 대해서, 구단주에. 저희 구단주님 같은 경우는 자타공인, 세계적인 스타, 2000년 월드컵 레전드. 그렇지. 그냥 그 자체만으로 어떤 저희에게 모티베이션이 됩니다. 자극제, 동기부여, 우리가 축구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이유. 부르자. 그 목적이자. 오래 부르자. 오래 부르자. 믿습니다. 우리들의. 우리 구단주님께서는 개인기 창시자입니다. 안내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전 국민이 다 알죠. 그리고 매주 레슨. 매주 레슨? 네, 레슨. 매주. 훈련 때 이제 월드클래스 지도자가 레슨해 주시는 거. 매주 시작.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지. 아, 저거는 저건 못 이기지. 감독 코치님도 훌륭하시지만 히딩크 감독님이 저희 명예 감독님이시고 루드글리트도 명예 감독님이시고 루드글리트. 또 저희 기술 고문으로 박항서 감독님이 계시고 그래 맞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막 나
나오신 것 같은데. 명예 선수도 있죠. 명예 선수. 역시 허민호. 명예 선수로는 황희찬, 이재성, 셀 수가 없습니다. 정우영. 맞습니다. 정대세. 저 얘기 잘했네. 네, 지금 부르면 옵니다. 예. 다 옵니다. 다 와요. 오늘 일부러 안 부른 거야. 그지? 네, 우리 인맥, 우리 구단 인맥이 요 정도. 여러 인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하고 싶다 그랬어. 저희도 인정한다지. 아무도 못 하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좋은 얘기 많이 했지만, 저희가 선수들 지금 리턴스 FC 선수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본 결과 불만이 있는 선수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그래서. 아 일단 조영준 선수가 아 실명 얘기할 거야? 실명 얘기한대 조영준 아, 이렇게 공개하는 거였나요? 조영준 아, 예. 조영준 저는 예. 이런 거 못 참아요. 뭔데 뭔데? 얼마나 얘기해줘야죠? 아, 근데 네. 뭐 전 방송상 예. 딱히 뭐 없지만 그래서 뭐 하나 말씀드리면 네 그럼 좋아요. 저희가 이제 경기 때 저희가 좀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수를 하게 되면 네. 이게 가수인지 축구 선수인지 약간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 축구 선수 모두가 되면. 저희한테 이제 극 대노를 하세요. 막 분노를. 아, 이게 축구의 찐이구나 진짜. 정말 강하게 뭐라 하는데 이제 반대로 이제 본인이 실수했을 때 그 누구도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었다. 구단주니까. 네. 아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아 뭐 제가 실수하는 거는 어쩔 수 없죠. 역시 구단주다. 왜냐하면 또.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니까 예, 저는 못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근데 찐으로 좋아하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야. 아 종혁 선수도 있네요. 종혁. 전종혁. 아니 얘가 뭐가 많네. 이쪽이 많이 들썩들썩해 보니까. 전종혁이 약간 좀 예민한데 네. 요 얘기는. 이게 그게 아니고 네. 경기 전에 프리킥을 30분 동안 연습을 하세요. 근데 하지만. 하지만. 살짝 그. 경기 중에 나오는 그런 그 프리킥이 내가 차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살짝은 드는데 아 내가 키커였으면 어땠을까? 아 야, 보통 30m 넘어가면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때려요 아 그렇죠 30m 꽤 먼 거리인데 올려주지 보통 아니 30m 넘는 건 센터링 올려야지 왜 때립니까 그걸 그렇게 축구를 아실만한 분이 저는 잘 모르나 봐요 아직 축구를 야 이거 빠져나간다 이거 이걸 탈압박하네 야 탈압박이 좋으시다 우리 저 이명훈 구단주가 축구를 열심히 하면서 체력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대요. 그래서 노래를 부를 때 춤이 많이 가미가 되고 있다는. 제가 뭐 춤을 많이 추는 그런 스타일의 가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축구를 하고 축구를 잘하기 위해 운동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체력이 너무 늘어서 최근 콘서트는 거의 한 80%가 춤을 추는. 저는 힘들어서 못했는데. 예. 오, 지치지 않아요. 라이브 하시면서 팬분들 더 좋아하시겠네요. 예, 80% 춤이 들어 안무가 들어가도 지치지 않습니다.